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리뷰하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앞에 준비한 영상 잘 보셨나요? 어떤 영상일까요? 제가 저번 생방에 한번 예고를 드렸어요. 오늘은 약속대로 3900X, 5900X, 1900K의 게이밍 프레임을 비교해왔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시기보다 세 가지의 주안점을 두고 보시면 더 재밌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 3900X와 5900X의 대결을 우선 주의 깊게 보세요. 무슨 얘기냐? 전세대 젠2와 젠3의 게임 성능 프레임을 한번 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5800X와 5900X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5800과 5900 대충 10만원 차이 정도 날 텐데 이렇게 돈을 더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지 게이밍에서 프레임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시고요. 그리고 물론 뭐 5600X한테도 저버린 1900K지만 1900K와는 얼마나 차이를 벌리는지를 중점적으로 세 가지를 보시면 재미가 있을 겁니다. 일단 영상은 제가 FHD에서 오버클럭 한 거, 오버클럭 안 한 거, 그리고 오버한 상태로 QHD 이렇게 세 가지를 찍었는데요. 게임은 10여종으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실수로 롤하고 배그 영상을 제가 덮어 씌우기 위해서 그거 영상은 없고, 그래도 다행히 표는 미리 작성을 해놔서 표를 보고 얼마나 차이 나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8개 게임은 맨 처음에 일단 한번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제 QHD랑 오버클럭 한 거는 제 설명이 끝나고 쿠키 영상으로 올라올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일단 젠2랑 젠3 차이를 한번 보죠. 3900, 5900. 3900은 파란색으로 표기를 했고 5900은 빨간색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FHD 서로 오버를 하지 않은 기본 상태에서는 얼마나 차이 날까요? GTA에서 26프레임, 디비전에서 14프레임, 레데리 6프레임. 레데리는 CPU를 별로 안 타는데 6프레임이나 차이 나네요. 롤 같은 경우는 무려 141프레임 차이입니다. 진짜 큰 차이 나가요. 진짜 큰 차이가 나고, 메트로는 GPU가 먼저 한계가 오는지 거의 차이가 없네요. 72, 70이고, 배그 같은 경우에도 차이가 있는데 배그도 78프레임으로 진짜 큰 차이가 납니다. 이게 나중에 퍼센테이지 보면 얼마나 차이 나냐면 22%나 돼요. 아, 22% 아니네. 39%나 돼요. 토탈러 같은 경우에는 15프레임 차이고, 세오툼도 40프레임,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 100프레임이 안 넘는 게임에서도 4프레임 차이, 오버워치에서도 약 72프레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총 합계 얼마 차이 납니까? 199.8프레임 대 158.7프레임으로 평균치가 얼마 차이 납니까? 약 40프레임이 차이 나요. 그럼 총 얼마? 밑에 제가 계산했는데 21% 정도의 프레임 차이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뭐 비교 대상이 아니죠. 똑같은 그래픽카드 3080을 썼는데 20% 넘게 성능 차이가 나는 거예요. 3900X 같은 경우에는 3080을 사용해도 3070의 성능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20% 이상 떨어져 버리니까. 그럼 5800하고는 차이가 좀 있나요? 5900이 한 단계인데 한번 보죠. 4프레임, 4프레임, 3프레임, 14프레임 차이였고, 20프레임 차이였고, 13프레임, 아니 7프레임이구나, 7프레임, 4프레임, 6프레임 이렇게 차이 나네요. 총 합쳤을 때 얼마 납니까? 대충 6프레임 정도 차이 납니다. 퍼센트에 따지면 얼마죠? 3% 정도 차이가 있어요. 이게 그 별 차이가 없네 하고 넘어갈 수는 있는데, 저는 그래도 나름 의미가 있다 생각해요. 예전에는 사실상 3600, 3700, 3900, 3950X까지 전부 다 게임 프레임이 1% 정도씩밖에 차이 안 나는 미미한 차이를 보여줬는데, 3%면 그래도 의미가 있는 차이는 맞습니다. 체감은 되지 않을지언정 5800이나 5900이랑 그래도 좀 차이가 있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최소 프레임도 좀 눈에 띄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게이밍 용도로 그러면 5900X 하는 게 큰 의미가 있나요?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나는 뭐 3080 쓰신다 그러면 사도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3070을 생각하고 있다면 5900을 굳이 사서 이렇게 프레임을 미묘하게 올리는 것보다 그돈 가지고 3070을 3080으로 바꾸는 게 낫겠죠. 그래서
어느 게 더 이득인지 한번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인텔 CPU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인텔 최상위 게이밍 CPU 19,000이랑 볼게요. 좀 차이가 큽니다. 13프레임. 이것도 차이가 좀 있네요. 7프레임. 2. 여기서 많이 차이 납니다. 75. 1. 앞서는 게임도 있긴 있습니다. 1이지만. 50. 13. 28. 6. 40. 다 합쳤을 때 꽤나 큰 폭으로 차이나요. 10점 게임 평균은 서로 오버를 하지 않았을 때는 무려 24프레임 이상 차이 납니다. 저 24프레임이면 성능적으로 평균을 내더라도 10몇 프로 차이는 나는 거죠. 11%, 12% 차이 좀 나겠네요. 그래서 사실 이제는 오버를 하지 않으면 최상위 게이밍 CPU는 AMD가 맞고요. 이 5900X는 5800X보다도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FHD에서. 그러면 인텔의 장점은 뭡니까? 램 오버잖아요. 램 오버를 4200까지 땡겨준 인텔은 얼마나 더 높을까요? 램 오버를 하더라도 3900X하고 5900X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평균 40프레임 차이로 그냥 어떻게 차이 납니까? 3900X 오버 안 했을 때랑 오버했을 때랑 10프레임 올라가거든요. 근데 5900X도 오버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10프레임 올라갑니다. 근데 인텔은 달라요. 인텔은 오버를 하면 얼마 올라갑니까? 20프레임 올라가요. 인텔이 이래서 램 오버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제가 자주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꼭 Z보드 사서 램 오버 해라. 무려 20프레임 차이 난다고요. 20프레임은 거의 그래픽카드가 한 단계 올라가는 등급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좀 좁혀져요. 인텔하고 AMD의 차이는. 그래도 10프레임 차이가 나죠. 확실히 5900X면은 거의 모든 면에서 거의 대부분 게임에서 1900K를 오버하고 비교하더라도 이깁니다. 지금 보시면 프레임이 1위로 찍힌 게임의 종류가 8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총 10여 종 게임인데 그 중에 8개가 5900X가 1위로 찍히고, 그리고 1900K는 딱 3개. 그것도 1위라고 하기 좀 애매한 공동 1위가 있습니다. 오버워치 같은 거, 공동 1위.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완봉승이에요. 아, 완봉승이 아니라 완승이에요. 봉자 붙일 필요 없어요. 완승. 누구의 완승? 5900X의 완승. 오버클럭을 해도 1900K는 5900X를 따라잡기는 어렵다. 3900X는 똑같은 격차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단계가 다른 거고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팀킬을 했어요. 사실 젠3는 젠2를 아주 세게 팀킬을 했습니다. 젠2 중국과 방어가 안 될 거예요. 물론 인텔도 뼈아프긴 하겠지만 진짜 내가 생각하는 가장 뼈아픈 사람들은 3900, 3700, 3950 사신 분들. 제가 그 세 개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여튼 5900은 확실하게 전 세대를 이겨버려요. 그리고 5800X랑 비교해도 뭐 한 3% 정도는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1900K에 비교해도 한 5% 정도는 잘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QHD로 가면 어떨까요? QHD는 아시다시피 CPU 용량을 더 적게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일일이 프레임 비교하기보다 끝에 안 보죠. QHD 가면은 젠2 괜찮아, 젠3랑 별 차이 없어, 띠띠 틀렸습니다. 자, QHD로 가도 젠2 무려 3900X를 썼는데 보시다시피 어떻게 차이 납니까? 그냥 3800한테도 20프레임 넘게 차이 나요. 퍼센트에 따져도 얼마? 15%는 차이 나겠네요. 꽤 큰 폭으로 지죠. 물론 뭐 3900하고 5900을 비교하면 그거보다 더 큰 차이로 져요. 얼마 차이 납니까? 거의 30프레임 가까이 차이 납니다. 쉽게 말해서 사실 4K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는 이상 QHD에서도 젠2는 게이밍 용도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고성능 그래픽카드 쓸 거면은 젠3를 사라는 얘기예요. 딱 봐도 표가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바꾸더라도 1900K가 뭐 5900X를 따라잡는 일은 없네요. 다만 비슷하게 나오는 게임의 종류가 늘긴 했습니다. 평균 프레임은 지긴 하지만, 근데 이긴다 하더라도 얼마 차이가 안 나고요. 질 때는 또 큰 폭으로 차이가 나니까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 게임의 CPU로서는
5900X가 좀 더 좋은 선택이 되겠네요. QHD를 가더라도. 자,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하나 제가 표로 볼 수 있게 만들어 드렸어요. 어떤 느낌이에요? 젠3 진짜 걸물이죠. 잘 나왔죠. 5900X 살 만한 값어치가 있을까? 나는 그래도 돈에 여유가 있다면 1900K 사는 느낌으로 5900 쓰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참고로 590 아직 영상이 없긴 한데 590은 5900하고 별로 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게이밍 용도로 쓴다 그럴 때 5900X까지는 나는 한 봐도 된다 생각합니다. 590은 이거 평균내도 한 181쯤 나오기 때문에 1%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거기까지는 안 올라가도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인텔을 이미 사서 쓰시는 분들이 굳이 젠2로 아니 젠3로 넘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1900K 오버하고 쓰신다면 보시다시피 뭐 미묘하게 젠3가 더 좋긴 하지만 굳이 갈아탈 차이는 아니잖아요. 1900K 쓰시는 분 뭐 보통 QHD 모니터는 쓰실 테니까. 어쨌든 마지막 정리 한 방 빡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5900X-1900K는 스톡 상태에서 11%나 차이가 난다. 그리고 5900X랑 5800X의 차이는 약 3% 차이로 5900X가 그래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준다. 게이밍 프레임이 전 세대와는 달라요. 그리고 젠2는 뭘 가져와도 5900X랑 비교했을 경우 엄청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뭘 가져와도 20% 이상 차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고성능 그래픽카드 사용하실 거면 젠2는 놓아주시라. 다만 오버를 했을 경우에는 1900K와 5900X의 차이는 꽤나 줄어들어서 4% 정도로 바뀌고, 마찬가지로 오버를 했을 때는 5900X와 5800X가 격차가 줄어서 2% 안팎으로 비슷하게 나옵니다. 아, 참고로 저랑 K사전이랑 결과가 똑같습니다. 다행이네요. K사전이 진짜 열심히 벤치를 하기 때문에 거기랑 비교해서 제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는 개인으로 벤치하는데 그 정도 나왔다. 아, 저로서는 좀 뿌듯합니다. 아, 그리고 5900X에 뭐 3900X는 오버를 하더라도 뭐 3900X가 답도 꽤 밀린다. QHD에서는 그 격차가 조금씩 더 줄어서 2% 2% 13%로 바뀌는데, 이 13%는 아시다시피 뭐다? 젠3와 젠2의 차이이기 때문에 젠2 유저는 QHD라도 한번 CPU를 바꿔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정도가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뭐 최종적으로 얘기하자면 그거예요. 1900K 쓰고 있는 사람은 오버하고 QHD 쓴다. 그럼 뭐 5900하고 별 차이 없으니까 그냥 쓰시고요. 그리고 5800보다 5900이 더 좋으냐, 그게 티가 나느냐, 티가 난다. 하지만 체감이 될 정도는 아니다 라고 정리가 되고, 젠2 가진 사람이 3080 쓰고 있는데 그럼 나는 업그레이드를 할까? 게임 프레임 차이가 많이 나냐? 네, 많이 납니다. 바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도까지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저도 그래서 사실 5900X를 노리고 있어요. 5600에서 5800은 워낙 격차가 적고, 또 5800에서 5900은 그래도 한 3% 차이가 나니까 10만원 더 주고 최상위 게이밍 CPU로 5900X를 살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사 끝나고 쿠키 영상으로 QHD 그 오버클럭 상태에서 프레임 비교가 있으니까 그거 마저 보고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